안녕하세요. 색소폰 학교 전광호입니다. 먼저 이 강의를 보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하기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구독하기 옆에 알람 설정 종 버튼 있죠? 꼭 눌러주시면 다음 강의 올라오시는데 알람을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아, 오늘의 강의는 아랫입술은 얼만큼 물어야 할까라는 주제인데요. 우리가 이제 색소폰을 하시는 분들 중에서 아랫입술에 대해서 물기는 무는데 이걸 얼만큼 물어야 되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물고 있다라는 것들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따라서 하시면 많이 유익하실 겁니다. 이 아랫입술의 우리 붉은 부분, 그쵸? 이 아랫입술을 완전 말아버리는 분들도 계세요. 완전 말아버리시는 분들, 그리고 너무 빼는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조금 무시는 분들, 그쵸? 제일 좋은 방법은요, 이 아랫입술이 안 보일 정도만 살짝만 말아주시는 거죠. 요 정도로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랫입술은 요만큼만 말아주시고, 너무 많이 물면 답답한 소리가 나고요. 너무 빼게 되면 음정이 많이 떨어지고 소리가 벌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당히 아래 치아를 감싸주는 정도만 아랫입술을 말아주시고 소리를 내시면 훨씬 더 편안한 소리가 나실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많이 말지 말고, 너무 많이 빼지 말고, 그쵸? 아랫입술은 말아야 하지만 아랫입술 붉은 부분만 말아주면 훨씬 좋은 소리를 내실 수가 있습니다. 꼭 그렇게 한번 해보시고, 이 강의를 보셨다면 밑에 댓글에 링크를 제가 넣어놨습니다. 네이버 카페 링크와 네이버 밴드 링크를 넣어놨는데요. 그거 들어오셔서 다양한 교육 자료와 강의들이 많이 모여져 있습니다. 무료로 받아서 보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들어오셔가지고 우리 또 한 가족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색소폰 학교 전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